이성균을 협박한 미혼모 박소정은 95년생이고 여실장 김남희는 94년생이지만 박소정은 자신이 91년생이라고 하고 다니며 김남희와 언니 동생 사이로 지냈다고 합니다. 박소정은 아이를 낳은 뒤 자신과 동침했던 여러 남성들에게 양육비로 수억 원을 뜯어냈는데 이 중 피해 남성 92년생 A씨에 의하면 그는 소모임이라는 사교 모임 앱에서 박소정을 알게 되었고 박소정이 자신을 3개월이나 끈질기게 쫓아다녔으며 하루는 술에 취해 실수로 관계를 하게 되는 바람에 먹고 버린다는 말이 나올까봐 어쩔 수 없이 교제를 하게 되었다가 5개월 후 결국 헤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2022년 6월에 박소정으로부터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연락을 받자 A씨는 당황스런 마음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헤어진 사이이니 아이를 지우는 방향으로 가자고 말하는 등 수십 가지의 방법으로 회유했으나 박소정은 자신이 자궁근종암이 있어서 아이를 지우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며 끝까지 출산을 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고 당시 A씨는 약간의 의심은 갔지만 박소정이 병원을 알아본다는 등의 말로 내내 시간을 끌더니 결국은 낳겠다가 되면서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임신 당시 A씨와 박소정은 사이가 매우 안 좋았는데 박소정은 너 때문에 내가 임신을 하게 됐고 나는 낳기가 싫은데 낳아야만 한다며 A씨에게 프레임을 씌우는 등 악질적인 가스라이팅을 했다는데요. 결국 박소정은 1월 말에 출산을 하게 되었고 두 달 후에 A씨의 부친에게까지 전화를 해 압박 작전을 펼쳤으며 결국 아이를 보러 간 자리에서 A씨는 아빠로서 도리는 다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서먹했던 사이를 풀어갔다고 합니다. 박소정은 A씨가 가지고 있던 죄책감을 철저하게 이용했고 A씨는 손주를 보고 싶어 했던 아버지와도 서너 번 함께 아이를 보러 가기도 했으며 아버지는 돌반 지도해 주셨고 만날 때마다 돈도 100만원씩 주는 등 총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박소정에게 건넸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A씨는 6월경 사교 모임의 모임장으로부터 이게 니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처음으로 듣게 되지만 당시만 해도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는 생각만 들어서 비밀을 지켜달라는 당부만 전했다는데요. A씨는 당시만 해도 설마 내 아이가 아니라면 박소정이 이토록이나 나를 괴롭힐 수가 있겠냐며 남의 아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했다는데 그러던 어느 10월 애아빠라고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하며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모임장이 박소정을 의심했던 이유는 박소정은 모임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인물로 악명이 높았기 때문이었는데 남자를 매우 밝혀서 외모가 괜찮거나 돈이 많은 남성들에게 접근을 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남성들을 사귀었고 카톡 메시지를 조작해 가짜로 대화가 오고 간 것처럼 만들어 그걸로 사람들을 이간질을 시키면서 특정 인물들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기도 했으며 결정적으로 박소정이 깐부 언니에게 애가 생겼는데 애 아빠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임장이 친자 확인을 하라고 권유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박소정에게 친자 확인을 하자는 말을 꺼내게 되지만 박소정은 이걸 해봤자 뭐가 달라지냐며 짜증을 냈고 자꾸 핑계를 대며 딜레이를 하다가 끝내 한 달이나 시간을 끈 끝에 얼마 전 11월에 친자 확인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A씨는 원래는 1월에 아이 돌잔치도 한다고 해서 거기를 가야 하는 입장이었고 박소정이 A씨의 아버지도 참석해야 한다고도 말해 이제 올 게 왔구나 라고 생각하며 패닉에 빠져있던 상태였지만 불과 얼마 전이었던 12월 22일에 끝내 자신이 친부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아들고 크게 화를 냈으며 그러고도 박소정은 자신은 몰랐다며 끝까지 당당했고 심지어 실제 친부라는 남성에게는 이미 8천만 원의 돈을 뜯어내기도 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박소정은 자신과 2022년 5월에 동침을 했던 모든 남성에게 똑같은 레퍼토리로 돈을 뜯어냈던 것인데 사치가 심해서 골프를 엄청 치러 다니며 골프장에서 박소정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했고 아이를 낳은 이후에는 아이가 조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또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녔으며 실제로 임신도 하지 않았으면서 임신을 했다며 똑같은 레퍼토리로 자궁근종이 있어서 아이를 지우면 수술이 일반 중절 수술의 규모가 아니니 수술비가 많이 든다며 또 1000만원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박소정은 남성들에게 돈을 뜯기 시작하면서 씀씀이가 점점 커지게 되었는데 골프장에 자주 나갔을 뿐만 아니라 골프채도 자꾸 바꿨으며 2억 상당이라고 알려진 포르쉐 타이칸 차량까지 계약을 했지만 친부라고 협박한 남성들에게 계속 돈을 뜯을 수 있을 줄 알았다가 자꾸 싸우게 되고 돈이 생각처럼 잘 나오지 않아 결국 잔금은 치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박소정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알려진 남성은 5명으로 지금까지 언급한 A씨는 친자 불일치가 나왔고 그 외에 2명은 혈액형이 다르며 남은 2명 중에 1명은 친부로 추정은 되고 있으나 사실 이마저도 아직은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박소정은 그동안 이 남성들에게 적게는 1,2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양육비조로 뜯어냈는데, 그렇다면 박소정이 상황이 어려웠냐를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일단 박소정의 아버지는 산삼을 유통하는 사람으로 산삼 제조와 유통을 하는 규모가 꽤 큰 회사를 하고 있어서 재력이 있고, 박소정 역시 고가의 제네시스 최신형 SUV를 타고 다녔으며 지금 살고 있는 집 역시 아버지가 해준 집으로 지은 지 얼마 안 된 아파트이고, 박소정이 원래 하던 일도 아버지의 산삼을 소매로 팔아서 명절 시즌에는 수억씩 벌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박소정은 아버지로부터 산삼을 매입했기 때문에 돈이 나갈 일도 없었고 세금도 본인이 내지 않았지만, 사치가 너무 심해 나가는 돈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었고, 또한 남성들에게 가스라이팅으로 돈을 뜯어냈던 것이 일종의 훈련이 되어 김남희에게까지 돈을 뜯으려 했던 것이었으며, 김남희가 이성균 등 연예인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잘만 풀면 돈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박소정은 김남희에게 최초 협박 당시 카톡과 유사한 텔레그램이라는 메시지 앱을 사용했는데, 텔레그램에서 네넴띤이라는 닉네임을 설정한 다음 지인에게 테스트 삼아 메시지를 보낸 후 자신의 닉네임이 뭐라고 뜨는지 캡처해서 보내달라고 톡을 하는 사진도 입수가 되었으며, 이 카톡 대화에서 해당 지인은 네넴띤이라고 뜨고 있는 화면을 캡처해 박소정에게 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박소정은 전자기기를 해킹할 정도의 지식은 절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을 벌이면서도 텔레그램도 처음 깔아봤고, 김남희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친한 지인 심호 씨에게 메시지 캡처는 어떻게 하고 영상은 어떻게 다운받느냐며 일일이 물어보면서 실행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에 체포될 당시 아이를 안고 들어갔지만 확인 결과 박소정은 아이에 대한 애정이 없었던 자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친구의 동생을 베이비시터로 썼는데 초반에는 너무 갓난아이다 보니까 외출을 간간이 하다가 생후 5-6개월쯤부터는 아이를 아예 시터에게 맡기고 집에는 거의 들어오지도 않았으며 거의 바깥에서 살면서 골프 원정까지 가는 등 놀러다니기 바빴다고 합니다. 보통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SNS를 아이 사진으로 채우기 바쁘지만 박소정의 SNS를 보면 어디에도 아이 사진은 없고 온통 술 먹고 골프 치고 여행 다니는 사진들밖에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 자가 아이를 안고 경찰에 출두했으니 이것은 동정표를 얻으려는 잔머리의 결과라는 걸 뻔히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박소정은 골프 동호회, 자동차 동호회, 사교 동호회 등 여러 동호회에 가입해 남자들을 만나왔고 자신의 부와 지식과 학벌 등을 자랑했다고 하는데, 자신이 중국에서 북경대를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 등을 떠벌리고 다녔지만,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박소정의 전과는 총 12범이나 되는 것으로 의혹이 되고 있으며, 사기로 인해 실형까지 살았다가 그곳에서 여실장 김남희도 만났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박소정은 현실 세상이 아닌 자신만의 허구의 세상을 살며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일삼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의 사이코패스에 가까웠던 자였는데요. 상습적이고 반복되는 거짓말이 점차적으로 발전하여 더 이상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하는 모든 말이 사실이고 자신이 하는 모든 행위가 정당하다고 합리화를 했던 것이 박소정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이코패스 한 명이 모든 사건의 근원이 되었고, 이로 인해 배우 이성균은 먼 곳으로 떠나가 버렸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혜진과 어린 아들들이 떠안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한 명의 문제인물이 한 가정과 우리 사회에 너무나 충격적이고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된 것이었는데요. 모쪼록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이성균의 명복을 빌며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